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한 도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인 의상 디자이너예요. 저는 아직도 꿈이 많아요. 의상 디자이너. 대학원 진학하고 유학도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저보다 한술 더 떠요. 스케일이 장난 아닌 엄청난 꿈을 꾸고 있거든요. 유진아, 뭔 말이야? 꼭 날고 말 거야. 새처럼 훨훨, 새처럼 훨훨. 어? 알아야지. 멋지지 않니? 네, 38살 저희 오빠의 꿈은 바로 새처럼 하는 걸 나는 거예요. 몇 살인데 38? 38이요. 몇 날 며칠 작업실에 처박혀서 날개인지 뭔지를 만들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2m가 넘는 데서 뛰어내리기를 20번, 뛰어내리기를 20번. 아, 진짜로? 4m 높이에서도 아, 진짜로? 4m 높이에서도 20번이나 몸을 던졌어요. 와. 그리고 날았냐고요? 바닥으로 꼬꾸라지면서. 그렇지.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코팅이 찢겨서 피까지 철철 흘렸죠. 초딩들도 안 할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하고 있어요. 오! 저러다 날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빠는 원래 위대한 발명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거든. 이건 난 영광의 상처야. 자기나 위대한 발명이지 남들이 볼 땐 그냥 도라이잖아요. 이봐 오빠, 하늘 날려다가 영영 하늘로 가는 수가 있어. 땅에서 잘 살아 제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나는 거에 대한 어떤 꿈은 다 한 번씩 해보죠. 진짜 어렸을 때. 근데 완전 애기 때지 그거. 근데 저도 그래서 꿈에 나를 수 있는 어떤 망토를 선물 받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쫓아와서 때리려고 하길래 이렇게 딱 차고 붕 떴는데 진짜 요만큼 떠서 되게 천천히 나는 거예요. 그 깡패가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꽉 밟으니까 같이 나가겠다가 다시 뛰면 다시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항공이 안 돼. 자, 이제 뭐 직접 날개를 만들어서 날겠다는 오빠를 둔. 이거 날아서 나온 거 아니죠 혹시? 자, 고민의 예. 주인공.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 오빠가 하늘 날겠다고 날개를 만든 거예요? 네, 한 2년 전부터 네.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갑자기? 쇠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비닐을 막 붙여가지고 어머. 그걸 메고 날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날개를 만들었어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그런 네. 그러니까 눈이 나왔겠지. 아니, 그러면 실제로 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 허접해서. 허접해서. 그럼 제일 긴 최근 시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0.5초? 0.5초? 본인이 느끼기엔 약간 붕뜬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탄 아니에요? 잠깐. 기분 마음이 붕 떠있어 지금. 무슨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빠 지금 휴대용 철봉을 제작해서 만든 휴대용 철봉? 휴대용 철봉을 네. 제작한다고? 눈 턱 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지 저는 심심해서 정말. 그런 철봉 만들다가 남은 걸로 이렇게 날개를 만든다고 만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빠 이제 블로거에 와보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전 장난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날개 제작 과정부터 뭐 주행하는 거, 낙하하는 거, 그 실험 일지를 막 써놨더라고요. 실험 일지? 제작진들이 그 블로그를 좀 가져와 봤답니다. 어떻게 지금 실험 일지를 썼다는 건지. 샤넬 씨가 읽어줘요.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여긴 야간 낙하 실험. 높이가 너무 낮아 확신할 순 없지만 안정감을 느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니까. 날개맨이에요, 날개맨. 날개맨.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날개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다. 자, 이샤! 자, 이샤! 됐어! 착지 자세도 나름 만족되고 앞설림도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휴,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 수고했다. 이야, 진지해요. 마지막이다. 2014년 5월 5일, 일요일. 드디어 이제서야 마침내 활곡에 성공했다. 에? 마침내 활곡에 성공했다. 비록 짧은 구간에 맛본 것이지만 이보다 기쁜 적은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정말 진지한 거죠. 이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대주세요.
왜 이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좀 답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인데 등에다가 작은 패러글라이더를 메고 스키를 타고 활공하는 장면을 봤어요. 네. 그 장면을 보는데 그때 엄청나게 전율을 느꼈죠. 네. 그 순간에 아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날아야겠다라고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아니 그럼 패러글라이딩 하시면 돼. 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새가 아, 그거. 예. 아, 이거 이거. 아~ 예 그거. 저렇게 새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나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아니,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에 사람 힘으로 날개짓해서 그럼 아, 날아봤어요 그러면요? 최근에 날았습니다. 최근에 날았습니다. 네? 보셨지만 날기에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 얼마나 날았어요? 최근 얼마나? 기대돼요, 저는 이거. 2초 정도? 2초 정도?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니요. 날았어! 그게 난 거예요, 2초가? 2초는 그 장비 없어도 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아, 새가 나는 느낌이 저런 것이겠구나. 2초 날고? 아, 2초지만 떠있는 느낌. 2초지만 2초는 날았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거야. 공기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 아니, 공기가 그 찍어놓은 거 같은 건 있어요? 그 나는 거 혹시? 예. 어, 있어요? 있어요? 다 찍어놨죠, 네. 동영상을 찍어놓으신... 예, 있습니다. 어? 오, 직접 찍은 동영상을 좀 준비했대네요. 이거 보면 좀 뭔가 예, 풀리겠네. 날았는지 안 자, 2초 난 거! 총 4가지. 어? 어? 예, 여기 어디야? 어? 예, 여기 어디야? 어머! 사람들 뭐야? 이것도 따라가려는 거. 장소가 달라요 다. 자, 이건 요 느낌. 꽤 높은데요. 그냥 뛰어 내리신 건데? 자, 마지막입니다. 어, 이거 요. 어, 이거 요. 어, 이거 요. 이거인가?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아, 마지막 게 2초야. 어, 지금 뭐 왜 뒤로 가? 바람 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난 게 아니라 바람이 밀렸는데요? 뒤로 막 이렇게 밀리시는데? 날았지 않습니까? 공기가 나를 밀었으니까 날았죠. 마지막 2초는 저건 그냥 패러디 그래야 되는 거의 비슷하고 팔짓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원하시는 그 새 날개짓을. 너무 높이가 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지금 날았다고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날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동영상 그거. 마지막 2초 날았다. 그럼 난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난 것이다. 양팔을 들어보세요. 안 난 것이다. 만세! 이거 안 날았다고 다 얘기하죠. 이럴 수가. 어땠어요? 그 나는 맛이? 지금 돌이켜보면요. 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요. 예. 달려가면서부터 예. 조짐이 있었어요. 예. 아 이거 날겠다. 아 이거 날겠다. 예. 그런데 날았어. 좀 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도약을 했죠. 했는데 날았어. 어깨에 매고 있는 끈이 저를 확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쏠렸어요. 그 느낌. 오! 오! 이거 뭐야? 어, 예, 진짜. 야, 말로는 괜찮은 느낌.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뭐야? 그 느낌이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경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느낌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께서 그 날개를 가져오셨어요. 와,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날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날개요. 아, 너무 크다. 아, 저게 날개였어요? 아, 근데 저게 어우 너무 크다. 어, 여기 카메라 주시. 이쪽으로 가야 돼. 아 그냥 폴라로이드 같아. 무겁기도 엄청 무거울 것 같아. 이거 메고 어떻게 해야 돼? 제작하셨나 봐. 이거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날개입니까? 되게 무거워. 네. 어떻게 제작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복염 날개고 이게 1층, 2층에서 복염이고요. 이거 제작비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제작비가요? 예.
기회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기회비용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아. 얘가 300만 원 줬다고?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 시간을 투자하고 뭐 근데 그 나는 장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 자전거로 타거나 가까우면 걸어가고 그래요 이걸 차고 이걸 차고 동네 걸어가요? 걸어가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많이 쳐다보죠 아,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주인공? 아니요. 동영상만 받고 이렇게 있는 실제로 처음 봤어요. 네. 어때요? 처음 보니까? 느낌이? 기뻐한데 미안한데 지금 되게 허접한데요. 저희가 봐도요. 예. 이걸로 뭐 한 10분, 20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험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가능할 거. 이걸로요? 네, 이 상태로. 아니, 오래 날다 보면은 한번 지금 착용 착용을 해 착용을요? 네, 한번 네. 착용 한번 해보세요. 야 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10kg만 넘어요? 10kg요? 10kg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 아, 네네네. 느끼겠습니다. 오! 느끼겠습니다. 아, 그래갖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 여기 뒤에서 보면요 포장마차 같아요. 포장마차. 제대로 꼼짝도 한번 달아주세요. 정말 날 때의 그 느낌으로. 자, 같이 날아야 됩니까 우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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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오. 아니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우리 용준이 형 용준이 형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용준이 한번 해 그래 이거 잡아요? 네 이거 어 뭐죠 이거? 날개짓을 해야 돼 일어나 빨리 안전벨트 있어 안전벨트 일어나 안전벨트 있어 일어나 일어나 처음 하시는 분은 무거워요 용준이 형씨 어때요? 해봐요 어 이거 진짜 무거워요 아니 이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압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좀 생각해봐요 근데 제대로 달아봐 아니 근데 머리 염색한 상태에서 하니까 진짜 또라이 같아요 표정부터 나를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 염색한 거 나는 나를 거야 그게. 자 영진이 나는 자, 나를 거야! 그게. 자, 경진정! 경진정! 고맙습니다! 준현 씨, 어떠세요? 타고 나니까 느낌이. 아저씨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저씨 이거 아닌 것 같아. 긴 시간을 날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기구로? 최근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2초 네. 그 장면을 보면 2초. 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로도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요? 아니면 저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죠. 야. 근데 아니, 지금은 30으로. 저 상태에서 더 실험을 해서 저걸 저 구조로 된다면 저 상태로 그냥 할 겁니다. 거고요. 아 유지한다고. 네, 유지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데서 실험을 해야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오 위험한 것 같아. 몇 미터에서 뛰어내려요? 저걸 메고? 보통 2미터. 조금 높으면 4.3m, 4.3m 그렇게 4m는 높은데 4m 완전 높은데 안 무서웠습니까? 내려다 보면 아찔합니다 4m가 밑에서 내려다 보면 중력이 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더해져서 더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럴 때면 정신도 없고 막 심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렇죠. 빠져나올 만큼 뛰거든요 할 그렇겠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20번도 넘게 했는데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2분 정도를 지낸 다음에 그냥 마음을 놓고 몸을 던집니다. 안 다쳤었어요? 지금까지? 뛰면서 그 충격이 뭐 무릎으로도 오고 그래서 아~ 무릎도 아프고 여기가 껍데기 껍질이 피부가 벗겨졌던 적도 있어. 껍질이 피부가 벗겨졌던 적도 있었어. 그래서 아니, 머리카락이 이만큼이 빠졌었는데
다행히 그 표피 세포는 살아 있어서 이게 다 났어요. 아 옆에도 친구분이 같이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친구분 그 하늘을 날겠다고 기록에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까 여기 그 저도 실물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예. 오늘 한번 화양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화양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화양식. 아 이거 비행기 태워버리겠다. 그 사실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가만히 있죠. 왜요? 그냥 초등학생이 장독대에서 네. 그 슈퍼맨 그 망토 쓰고 뛰어내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진짜 착잡했는데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진짜 욕을 많이 썼었어요. 욕을 많이 썼었어요. 정신 차려 이 네, 녀석아 뭐 이렇게. 예, 자 했는데 이런 거에다 시간 쓰지 말고 본업이나 신경 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 이동식 철봉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달에 수입이 뭐 실례지만 수입이요? 예,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아주 곤란할 정도로 창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네. 근데 아까 300만 원 기회비용 풀어서 이렇게 들었다면 몇 달치가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장을 대출받아서 구입을 한 건데 그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도 힘든 상황이 됐고 얼마 대출받았나요? 아, 2억 정도 2억 정도 대출받았어요. 2억이요? 그래서 이자가 한 120만 원 이상씩 월 100만 원 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날 때가 아닌데요. 아니 그럼 아니 진짜 생활이 돼요? 지금 최근부터는 그 식사도 그냥 저녁 한 끼만 먹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포기하고 예. 집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밥 먹는 문제는 궁핍한 생활은 좀 나아지겠죠. 예,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날개도 갖고 들어가야 되겠네 집에 들어가. 아니 동생 그래도 오빠가 집에 들어온다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 좋긴 하죠. 일단 좋긴 한데 날개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예. 거리도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좀 있으면 아빠가 정년퇴직도 하시거든요. 아버님이. 네. 그러면 저만 버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아, 그러네. 솔직히 저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좀 있거든요. 유학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오빠 꿈 때문에 제 꿈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무서워요. 이게 언제쯤 정확히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20m 정도 높이가 필요하긴 해요. 20m 정도 높이가 필요하긴 해요. 그 장소가 잘 구해지고 그런다면 2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꿈이 최종적인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제가 희망하는 꿈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을 아니요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좀 날아보고 싶은 날아서 세계 일주 같은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게 꿈. 아 그럼 날아서 세계 일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이건 정말 제가 사적인 질문인데 이렇게 머리 앞에 여기 머리 이만큼 빠지면서 찢어졌을 때 그 예, 예. 안쪽에는 괜찮았죠? 그 안쪽에 겉만 그린 다행히 거지? 다행히 보호막이 튼튼해서. 아. 동생이 되게 고민하잖아요. 본인이 꿈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다는데 그런 건 알고 계셨었어요? 전혀 아니 그런 저렇게까지 고민하는지는 몰랐어요. 아 고민 듣고 아, 고민... 어떠시냐고요, 오빠. 우리 오빠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전 네. 진짜 그 자리에서 날개 해줍니다. 제 주먹으로 정말 제가 한 방에서 개먹을 것 같은데 듣고 어떠세요? 가족의 상황도 안 좋고 동생의 꿈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미안함보다도 더 크게 저의 꿈을 향한 그런 꿈이 더 큰 만큼 꼭 날개를 성공시키고 싶고요. 요즘에 1년 안 돼서 안 하면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예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안쪽은 괜찮았죠? 그때도 괜찮고 그전도 괜찮고 지금 네. 아니 그게요 네. 어떻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닐이고 천막인데 네. 세계 각국 과학자들이 다 네. 그걸 만드는데 사실 새하고 똑같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네. 못하고 있대요. 저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세계 최초이라는 것 같아요. 쇠파이프로 만든 건 처음이에요. 그 뭐 공기 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공부해서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많으면 겁도 그만큼 많을 수 있거든요. 뭐 알아야 만든 쪽인데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다 알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겠죠. 어쨌든 좀 답답한데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날개는 꿈이니까 그런 걸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좀 현실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 고민이 아닌지 이건 아... 나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아 뭐 난 뭐 얼마나 뭐 너무 진지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도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은 고민이다. 큰 고민이 된 게 아닌가. 많은 천재분들과 많은 발명가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만들어지고 업적을 남기시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지만 이건 안 돼요. 아, 고민이에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저는 해봤으니까. 아까 매봤잖아요. 네. 그렇죠? 매봤잖아요. 고민. 저도 고민이에요. 네, 이건 진짜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습니다. 그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자 오빠 형이라고 생각하고 눌러요. 오. 3, 2, 1, 그만! 동생에게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하시죠. 오빠가 이 어떤 신념 같은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주고 너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말은 내가 해주고 싶다. 좀 믿어줘. 예. 사랑합니다. 예. 자, 1단 진로가 137표였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139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너무나 신기해. 135! 오, 진짜? 135! 오, 진짜? 135! 와! 와! 같은데 아이템이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150명 중에서 139명이 눌렀거든요. 근데 네. 오빠는 오케이 11명한테 투자 받으면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나머지 11명한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뭘 또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무모한 도전이 새롭게 1승으로 탄생합니다. 축하합니다. KBS 한국방송